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발전소 스페셜 금요일엔 불타는 경제. 네, 몇 분 문자 좀 소개해드리고 갈까요? 3283님, 화물연대 파업 중입니다. 저와 동생 두 명 모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인데 노사정이 한 발씩 물러나서 대타협하고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교차됩니다. 아, 그래도 이게 그 임금을 올린다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빨리 가는 차량들 이런 문제 나아지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지만 들어온 차량들 자체가 이제 엔진차에서 그 전기차로 완전히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관련해서 해주시고요. 화물연대 파업이 아직까지는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만 이들이 왜 거리로 나섰을까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네요. 최저시급 적용 시점 물어보셨는데 제 옆에 마침 전문가가 와 계십니다. 한국폴리텍 이대학 이상우 학장님, 오늘 저와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습니다. 네, 2주 만에 자주 올려주시면 감사하죠. 학장님 나오신다고 네. 지금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1947님, 시급 관련해서 최저시급의 적용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최저시급은 지난 여름에 정해졌잖아요. 네, 네. 이분이 아마 12월하고 1월에 걸쳐서 네. 급여를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12월하고 1월에 급여가 같습니까? 달라집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1월 1일부로 지난 올해 8월 5일 날 고용노동부가 관보로 공시한 시급 9,150원 그 부분 적용한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입니다. 그래서 12월 월급과 내년 1월 월급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12월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받으시는 네. 거고 네. 내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2022년 시급으로 받으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뭐 지난 여름에 네. 올해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제가 경제방송 하면서 매년 이 말씀 똑같이 드리게 되거든요. 일단 결정된 금액 9,160원. 네. 이거 어떻게 결정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늘 노사 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이라 할까요? 충돌이 상당히 격렬했었고요. 올해는 특히 더 이제 작년에 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3월부터 사실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물가나 아니면 데이터나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 수준 이런 조사부터 시작됐던 거고요. 본격적인 최저임금 위원회 본회의는 4월 달부터 시작돼서 지난 7월 12일 날 결국 민주노총이 탈퇴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안으로 올라왔던 5.05% 인상안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됐고 이 부분에서 이의신청 받는 기간을 거치고 나서 8월 5일 날 고용노동부 간부에 공시되는 식으로 해서 법적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그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상설과 비상설의 그 경계선에 있는 네. 형태로 운영이 된단 말이죠. 네. 9,3,27 해서 사용자, 네. 근로자, 공익요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왜 노총이든 사용자든 늘 한쪽은 자리를 떠난 채로 결정이 됩니까? 최저임금 자체가 이제 임금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부분들 많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노총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임금 부분에서 마지노선이거든요. 최저임금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올려야만 그 다음에 어떤 노동조합이 조직되든 조직되지 않든 간에 그 다음에 어떤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어떤 퍼센트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럴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인건비 부분에서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 가격 경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대립 양상으로 만일 두 노사 모두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오히려 그게 파행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뭐
사용자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덕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뭐랄까요. 최저임금 논의가 극단적인 1만 원 인상을 위한 25.4% 요구 그리고 어려우니까 무조건 동결 0%와 25.4%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를 못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정 정도 책임을 좀 반기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중간이 없다는 생각하고 이 분야를 취재를 뭐 10년 넘게 해봐도 네. 셋이 공동으로 의견을 내서 그 합의를 받습니다라는 건 제가 단 한 번도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노사 간의 간극이 크다 보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 예, 요원, 맞습니다. 공익위원들의 그 입장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간극을 좁히기가 어렵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직접 이걸 지급하는 분들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히 부담이 될 테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게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논의를 좀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문제의 지점에서 실질적인 뭐냐면 노동계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사용자들 요구사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 출발부터 좀 무리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안들이 있거든요. 뭐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임금 인상이란 거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면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오른 수준이 반영돼야 될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 경제성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정도는 기본으로 사실은 깔고 그 다음에서의 어떤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을 노사가 경기 변동이나 아니면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 출발하면 조정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초반부터 사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무시하고 접근하면서 어떤 일정 정도 어떤 노사 대립의 어떤 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관행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상태로 되면서 국민적 신망도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신망도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의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든다. 이거는 연구로 입증이 된 거죠? 예, 뭐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중위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3분의 2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16년 데이터를 보면 약 한 25% 수준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난 20년 데이터는 한 17%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임금 부분을 줄이는 게 맞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임금 불평등하고 이제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16년 같으면 한 5.6배 정도였는데 지금 20년 정도에서는 한 4배 정도? 4.0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 말은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회가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만약에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던 사장님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두 분에게는 오른 임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한 분을 해고한다. 네, 그렇다면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이냐 되물을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나 홀로 사장님이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내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쪽의 고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서 사회경제적 그 충격을 사실 많이 받는 부분이 결국은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저가를 통해서 대중적인 어떤 소비에 연계되어 있는 자영업이나 아니면 우리 아는 도소매업이나 개인 서비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과도하면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에 그 비중 자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건 임대료 이런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와 이제 인건비 부분이 있을 텐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7년도 때 2조 5천억이고요. 매년 2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까지의 그 지급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른 인상분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규모별로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는 발휘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고용 충격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 변동 요인이 오히려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7년도 16.4% 인상할 때 그 충격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고용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용 충격이 크게 나타난 것은 19년, 20년입니다. 19년, 20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과 전체 자영업과 소비시장, 소비 부분에 대한 것들 수요가 떨어질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쪽에 대부분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 측면에서 일정 정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준 건 맞지만 그 부분을 모든 걸 다 최저임금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은 되는 것 같아요. 임대료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사실상. 네, 네. 하지만 임금은 여기에서 정부가 규범으로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최저임금이 그러면 올렸을 때 전사회적인 후생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일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도 7.4% 연평균 네.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올해 5.05% 인상하게 되면 평균은 7.2%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후생적이라는 의미는 실질 구매력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인상 수준을 우리 커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물가 인상률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국민후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네. 결국은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는 수출 경쟁력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결국 우리가 이제 전 국민 그 지원금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만큼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곳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의 이제 한계 효용으로 봤을 때 저임금층의 구매력이 훨씬 더 크고 소비효과가 훨씬 크다고 다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그 수준이 적정하냐의 문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관련 회의도 있었는데요. 그 회의 결과는 교통정보 듣고 와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최저임금은 참... 민감한 이슈죠. 휘발성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방송할 때마다 문자 보내주시는 걸 보면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찬성하는 분들 최저임금 많이 올려야 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웬만한 계약직, 공공기관 단기계약 기준은 왜 이것만 줍니까? 그리고 이것만 주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을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0240님, 인건비 상승이 제일 두려운 소상공인입니다. 최저임금법 범위를 매출액 범위에 따라 다르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이른바 차등지급에 대한 논의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요. 소득주도성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거냐 관련해서 큰 행사를 열었잖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그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제 토론회였습니다. 주제의 발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휘했냐를 종합적으로 황선웅 부경대 교수가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워낙 파행적으로 국민들을 보기에도 극한 대립만 보이고 네.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개혁안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성열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도외한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그 우리 황선웅 부경대 교수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어떤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소득 부분, 그러니까 소득 부분과 고용 부분을 크게 효과를 발휘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용 효과에 대한 부분들만 너무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시켰다니 특히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어떤 부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시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정확하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과대평가되거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네.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소득 효과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임금 부분을 축소하고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부분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승열 우리 박사님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의 그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교섭기구가 아니다. 노사 간의 어떤 뭐랄까요. 의견을 내서 서로 대립하고 거기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노사 교섭 대표자들하고 무관한 영역에 있는 조직되지 못하고 중기업 수준도 되지 못하는 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 영세 사업장에 있는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심의기구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전문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연구 기능들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충실한 자료들과 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참 매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어차피 서로 입장이 정해져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협상의 기본이라는 건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극단적인 조건에서 서로 제시하고 좁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걸 더한 산식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수준을 정해놓는다고 하면 네. 이 일견 어느 쪽으로 보기에는 소모적인 과정을 좀 건너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비슷한데요. 생계비 기준과 생산성 기준이라는 가지고 노사가 항상 대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생계비 기준과 생산성 대비라는 것은 그 과거에 누적된 역사를 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부분은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물가 부분이 있을 거고 경제 성장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산식의 출발점을 산 상태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부분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본적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성장 예측률하고 물가 인상률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다가를 기본한 상태에서 아마도 10% 내지 20% 정도의 플러스 알파 부분을 하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수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빨리 짓고요. 오히려 그렇죠. 최저임금 효과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완 조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관심 있는 거는 저임금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임금 격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전 사회적인 어떤 제도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로 좀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미션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둘이서 여기서 한 30분만 논의를 해도 그 산식 만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네. 결론에 이르잖아요. 근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겠죠. 왜일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에서 뭐냐면 산식에 대한 부분을 법안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다음 차기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전문가들의 또 제안만 되는 게 아니라 노사 간의 어떤 공론화 되면서 노사 간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어떤 일정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 간에 네. 그리고 뭐 간에 중요한 의제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의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실망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우리가 굉장히 저물가였잖아요. 네. 지난해까지 상황을 보면 그리고 올해 물가가 높다고 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지표상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저효과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숫자가 보정이 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 성장률 대략 연간 5에서 6% 사이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10% 정도 가산이 된다고 하면 5.5에서 6.6% 사이 그 레인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얘기가 훨씬 생산적으로 되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이 매년 있고요. 네. 지금 문자로도 보면 왜 차등 지급이 안 됩니까? 지역별로 분명히 생활물가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등 지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기본적인 법정 최저임금은 가장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차등 지급은 그 위에 사실은 2단계로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워낙 임금 격차가 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서 모든 걸 올리게 되면 사각지대가 넓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법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법정 최저임금 인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적정한 수준을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대체적인 같은 업종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중도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가는 방식의 차등 적용은 일본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다가 2015년도 때 법정 최저임금이 도입을 됐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상 뭐냐면 법정 최저임금과 함께 한 15개 업종의 특수 업종에 있는 약 한 200만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협상은 그 법정 최저임금 플러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에 교섭을 해가지고 그걸 다 국가가 여기 뭐 노조가 있든 없든 간에 이분들에게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이 임금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만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용자들도 경쟁을 할 때 인건비 따먹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아. 좀비 기업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네. 그 업종과 산업 생태계는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고 좋은 기업들은 죽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일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발전적인 노사의 협력을 통해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해라. 이런 취지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인건비 따먹기에 몰입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차등 지급 부분은 네.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업종별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를 정해놓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기피 하는 일에는 플러스 알파를 준다. 네, 그렇죠. 그런 방식의 차등 지급이면 아마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텐데 노동자들은 네. 아마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최저임금 미만, 그러니까 미달류를 좀 인정해달라는 얘기 같아서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네. 대면에서 하는 저임금 노동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니 임금이 뛴다. 이게 네. 시장의 지금 수급 논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한국폴리텍 이대학의 이상호 학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